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리학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 내가 어떤 유형의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혼자는, 결혼하신 사람은 내가 이런 글자를 갖고 있을 때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떤 유형으로 가는 건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서, 마음에 맞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잘못된 만남을 만나게 됐을 때는 그 아픔 위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주명략에서 내 배우자의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가, 내 배우자 궁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앉아 있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사주명략에서는 예를 들면 일지, 태어난 날짜를 배우자 자리, 배우자 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연월일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이다. 태어난 달,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시. 예를 들면 갑신이다. 연월일시. 이걸 일주라 그럽니다. 일주. 이걸 일간이라 그러고 본인에 해당이 되고, 본인. 당사자에 해당이 되고 바로 밑에 있는 글자가 배우자 궁이다. 이렇게 보겠죠.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 오늘은 이, 그러니까 이 글자에, 배우자 자리에 어떤 12지지 중 어떤 글자가 지지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내 배우자가 어떤 유형인가, 또 그런 글자를 갖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왕이면 잘 활용을 하고 잘 그걸 잘 참고해서 오히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것일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 갑신인데 어떤 경우든 예를 들면 병화다. 일간이 예를 들면 병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글자는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 자, 12개 12지니까 12개가 있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이 12개의 지지가 있다. 지난 시간은 이 6개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나머지 6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묘진 사오미가 있는 사람은 얘는 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봄, 봄. 여름이죠, 여름. 가을, 겨울. 자, 봄과 여름에는 뭔가 좀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묘진 사오미가 있으면 배우자가, 배우자 자리에 내 배우자 자리에 인묘진 사오미가 있으면 성장 단계에 있다, 자라는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약간 칭찬과 격려, 그리고 좀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처리 들리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신유술 해자 쪽으로 가면 가을이죠. 가을이는 추수식입니다. 어느 정도 곡식이 있고 만물에서 만물이 만물이 연결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을과 겨울은 산전과 수전을 겪고 봄과 여름, 봄과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유술 해자축이 있으면 일단은 좀 성숙하다 이렇게 보겠죠. 조숙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좀 생각이 그래도 이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뭔가 좀 예를 들면 지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구력. 여기는 지구력보다 뭔가 굉장히 좀 생기가 있다. 그렇습니다. 생기 활발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구속받지 않고 자유분방에 가려고 하고 있고, 영물지도 않은데도 뭐냐면 큰 소리로 뻥뻥 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신유술 해자축으로 하면은 일단은 배우자가 이 글자에 이 신유술 해자축이나 여기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유형이냐, 일단은 좀
젊은 사람이 그 얘기는 나이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죠. 연상이겠지. 연상. 나이 먹은 연상.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글자가 있으면은 연상이 더 좋다. 연상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젊은 사람 만나고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연하를 만났다 해도 생각보다는 생각이 우중하다. 지구력이 있다. 좀 성숙하다. 아니면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끈기. 여기는 끈기가 없습니다.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성숙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좀 철들었을 것이다. 봄, 여름 지났으니까 좀 철드는 시기다 이렇게 보겠죠. 자기 스스로 삶 자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산전과 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생각이 깊다 이렇게 보겠죠.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좀 깊다. 단, 신 하나만, 이놈의 신 하나만 조금 문제다. 왜? 얘는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신월은 거의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입추가 시작이 됐는데도 한여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겉은 실질적으로는 가을인데 그 안을 까보면은 거의 한여름처럼 덥다. 이게 뭐죠? 양력 8월이고, 양력 8월 보세요. 8월 10일에서 8월 20일. 바닷가에서 해숙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신월은 입추인데도 화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월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 부분에서는 떨어지고, 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분방하다. 왜? 역마살이니까. 밖으로 활동성, 움직임. 배우자 자리에 신이 있을 경우에는 역마지살에 해당이 되고, 역마지살에 해당이니까 배우자가 활동성, 움직임, 동서남북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런 유형의 남자를 만난다. 그런 유형의 여자를 만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있으면은 가을이라는 거죠. 가을을 또 어쨌든 뭐냐? 햇빛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만물이 잘 익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유와 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배우자가 유하고 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배우자가 그런, 나는 이렇게 있음과 동시에 내가 그런 유형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와 술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런 글자를 갖고 있다면 내 배우자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칭찬이다 이거죠. 여기다 칭찬이에요. 그리고 믿어줘라. 칭찬과 햇빛을 필요하죠. 햇빛. 햇빛은 뭐냐면은 격려라는 거죠. 격려. 빛을 비춰주는 거죠. 빛을 비춰주는 거죠. 비춰줘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빛을 가진 게 있고, 해자축 겨울생도 어쨌든 빛, 칭찬의 기운 자체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뭐냐? 화다. 이걸 이야기해요. 화. 화하고 수가 가장 중요하다. 천지창조에서 가장 먼저 많은 것이 햇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혼돈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하느님 보시기에 혼돈과 암흑 세계에 있어서 빛이 있으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물을 만들죠. 바다와 뭇을 물을 한쪽으로 보이게 하니 그것을 바다라 칭하였고, 그리고 뭇이 드러니 그걸 땅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가장 중요한 이 오행 중에서도 화와 수가 가장 중요하다. 밝음과 어둠, 낮과 밤. 그러니까 화의 기운 자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뭐냐? 칭찬과 격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배우자를 출세를 시키고 배우자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춥고 냉하니까 당연히 따뜻한 기운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비해서 연그럽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서 어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자체는 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것만 좀
내가 필요하고 이것만 좀 도와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출세시키고 잘하려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특히 유라는 글에서 신은 그렇고 좀 전에 이야기했고 유는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정유다 아니면 을유다 신유다 어쨌든 유라는 글자가 배우자 전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 내가 이런 일자를 갖고 있으면 내 배우자는 어떤 거냐 아 그래도 유라는 것은 약간 조금 크게 활동 반경 움직여서 크게 움직여서 돈 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모험을 걸고 무대포가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가는 사람이다. 주어진 조건 그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열심히 그 조건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취해서 모험을 걸어서 어떤 큰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유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 중 안정적으로 간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술 자체는 문서 부동산에 대한 기운 자체인데 근데 이 술 자체가 약간은 뭐냐면 치고 나가는 파워, 치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주의로 좀 가려고 하는 경우도 술도 근데 리더나 뭔가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나를 따르라 해갖고 있던 카리스마를 바라고 가는 유형의 배우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자가 있고 해는 말 그대로 역마치살입니다. 해란 글자가 있으면 배우자들의 해란 글자가 있으면 역마치살이니까 그래도 이 신은 아직은 뭔가 좀 혼돈 상태예요. 뭔가 예를 들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들 신이 있으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해는 역마치살에도 희망을 심는 사람이 희망 있고 좀 기다려주면 괜찮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라는 글자는. 자, 그런데 잘하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뒤집기가 많아요. 편차가 심해요. 잘 됐다, 흥했다, 망했다. 이것이 참 심합니다. 기복이 심하다. 편차가 심하다. 언제든 잘 되고 어느 것도 흥하고 흥했다가 푹 쓰러지고 이런 경향이 좀 심하다. 이런 것이고 축 자체는 축은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속으로 가져라. 그러면 술과 유하고 술, 그 다음에 축이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소속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죠. 소속 기운 자체. 그 중에서도 만약에 소속으로 가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있을 때 배우자 자리에 이 글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잘 내 배우자를 어떤 식으로 출세시키고 부부 사이가 좋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신유술 해자축에 있으면 가을과 겨울이라는 거죠. 가을에는 햇빛이 쫙쫙 내추지한다. 그래야만이 만물이 잘 연글고 단맛을 내고 상품 값어치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하자면 어쨌든 최고의 좋은 것은 칭찬이다. 이러고 이제 칭찬과 격려. 그리고 해자축 겨울이 들어와 있다. 겨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특별하게 크게 뭔가에 들면 시비를 털지 말아라. 시비를 털지 말고 그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놓아주라. 단 이 해자축은 봄이 올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은 항상 좀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 해자축에 이런 글자가 있는 배우자 이런 글자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타이밍을 잘 선택해서 알려주는 그런 상담을 보편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해자축에 있는 배우자가 해자축이라는 글자를 읽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해자축이 있어 그러면 당신 안에는 해자축에 있다면 어느 시기 이 타이밍을 이때가 뭔가 푹 치고 나오려고 할 거다. 그럴 때 마음껏 밀어주고 그때 오히려 되면 힘을 쏟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근데 이런 유형의 글자를 갖고 있다 했을 때,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런 글자가 이미 결혼에 살고 있는데 이런 글자를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배우자가 아, 이 글자구나. 신유술 해자축에 있구나. 그러면 뭐냐?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그러면 가을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도 뭐냐? 간섭, 그냥 칭찬, 격려가 그래도 필요하다. 속 상한 일을 많이 있겠지요. 때로는 뭐냐? 내가 지긋지긋한 저 인간 나하고 지긋지긋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그런데 이렇게 가을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칭찬과 믿음, 신뢰 이렇게 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연월 일시 전체를 가지고 여덟 글자를 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 한 글자만 틀려도, 한 글자만 변해도 삶 자체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덟 글자를 정확하게 놓고 봐줘야 하는데, 이것은 배우자 자리에서 이런 유형이 있을 때 조금 참고해 보시라는 뜻에서, 어떤 면에서 참고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가을 겨울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뭔가 조금만 띄워주면 분명히 이 가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 유, 술. 유와 술이 있는 사람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오히려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해자축에 있는 사람들 뭐냐? 그래, 조금 기다려줄게. 기다려줄게. 겨울이니까 기다려줘야겠죠.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이 해자축에 있는 사람, 내가 배우자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런 사람을 내 배우자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러면 조금 뜸들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골치를 아파 뜸들이고 뭔가 시원스럽게 치고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때를 좀 기다려주는 것이 그래도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신유술 해자축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리에서도 딱 하나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 오행 중에서 목화 토금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최고의 최고 중에 최고는 화다 이렇게 믿죠. 사주에서도 화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모드가 많습니다. 우울모드가 많고 슬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화기운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화가 있어야만이 질병이 있어도 그걸 긍정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좀 질병 걸리고 큰 병 걸리면 바로 먼저 죽습니다. 왜? 화는 긍정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의 신이고 긍정의 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인호술, 신호술, 해자축 전체 중에서도 어떻든 배우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히 화가 생명인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가을철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을철이니까. 가을철에는 햇빛이 있어야 만물이 곡식이 잘 연글고 상품 값어치가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추우니까 당연히 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